그 미국이 가진 참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교육제도 같아요. 교육제도. 그리고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논리적인 훈련을 일상생활에서 참 잘 시키는 것 같습니다. 꼭 보면 거기는 자기 주장을 하는데 꼭 근거를 밝히죠. 이거 어찌 그러면서 아, 나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다. 왜냐면 하면서 그 근거를 밝히는데요. 그러면서 부모들은 그 얘기를 듣고서 그거 또 말을 교정해 줍니다. 뭐 이럴 때는 어떡하겠니 이러면. 근데 우리 이게 풍토 같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유교도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 서당에 저도 참 그 제가 사설을 참 좋아해서 글을 읽었긴 했는데 우리나라 우리 그 선비들 이런 서당의 그 전통을 보면은 굉장히 학문적인 토론도 활발하고 했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그 아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논쟁하는 걸 좋아하고 호기심을 계속 풀어가도록 그 호기심을 채워주고 또 문제를 꼭 딱 하나 답을 얻으면 그걸 더 발전시키고 하는데 우리는 일단 돈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런 거 하려고 하니 그러면서 딱 아이들을 차단시키는 그런 굉장히 실용적인 아예 이런 실제적인 목적과 관계없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좀 지적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썩 지지를 안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 풍토에 굉장히 그 기인한다고 봅니다. 제가 저도 한 저 미국에서 한 3년을 공부했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 마음대로 아이들이 뭐라고 의견을 피력해도 어른들이 경청을 해주죠. 그리고 그것에 어떤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으면 굉장히 그거 격려해주고 우리도 이런 것들이 참 이 한글을 저도 참 철학을 하면서 그 이런 논증이라든지 설득이 먹히면 참 좋겠는데 사회가 너무 그 실용적이고 당장에 어떤 뭐가 돈이 돼야 되고 결과가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에만 딱 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이런 자유로운 생각과 활발한 의견 개진이 어려운 걸 많이 느낍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플랫 노즈, 납작코. 이 소크라테스, 예, 기원전 460, 자, 이때가 바로,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제가 청년 시절이 가장 그 조국이 번성하던 때고, 이제, 몰 연대가 399년은 거의 아테네가 기울어가는 때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도덕의 가치, 뭐 선의 의미 이런 것들을 물은 최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소크라테스는 귀족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석호, 어머니는 산파, 그러니까 평민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그 기원전 431년, 404년이니까 이게 그 소크라테스가 죽은 것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나고 5년 후에 죽었죠. 4, 5년 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 그리스가 이제 아테네 편과 아테네를 지지하는 도시국가와 스파르타를 지지하는 도시국가들이 편을 먹어서 싸워서 결국은 다 망한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겼냐면요. 스파르타가 이겼습니다. 스파르타가 이겼는데 곧 망해요. 왜? 참, 막 이기고 나니까 돈이 들어왔겠죠? 흐트러졌죠. 그 스파르타의 기상이. 그래서 급속하게 스파르타 정신이 와야 되고요. 일단은 이 나라는 노예가 90%입니다. 노예가 90% 위에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10%의 군인이 나머지 90% 노예를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자연히 그 사회가 견고하지 못하죠. 뭐하게 보여도 정말 자기가 스스로 자유인이고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싸울 때가 사회가 가장 견고한 것 같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각각 자기 땅 동맹 도시에 거느리고 싸운 전쟁입니다.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났지만 고대 그리스 소망의 원인이 됐습니다. 민주정과 과두정, 두 정치체제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나라,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요. 이거는 유명한 그 고전 그림인데요.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나고 아테네 장병들이 전몰 장병, 전쟁에서 죽은 장병들을 기념하는 연설한 페리클레스 모습입니다. 그 연설사의 길이 남는 명연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차크 다비드 고전주의화가죠. 소크라테스의 죽음. 그 가운데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놈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이게 왜 이러고 있냐면요. 지금 다 제자들은 슬퍼가지고 스승이 저렇게 예, 오늘 죽으니까 너무나 슬퍼서 이렇게 얼굴 가리고 있는데 혼자 들떴습니다. 오늘 죽음을 앞두고 소크라테스가 왜 저렇게 들떴냐면 나는 드디어 오늘 육신의 옷을 벗고 내가 나온 고향으로 돌아간다네 랄랄랄 그리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육신의 그 질병에서 치유되는 거라고 해서 이제 독당근을 마시는 몸이 발에서부터 이렇게 굳어온다고 해요. 가슴까지 오면 이제 이렇게 흰 침대뽀를 딱 덮는데 여기까지 왔을 때 침대뽀를 턱 벌치고 뭐라고 했죠? 마지막 친구여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빚진 닭 한 마리 갚아주게 그리고 그거 다시 죽었죠? 이게 뭐냐면요, 그 실제로 닭을 빚진 게 아니라 아스클레피오스가 의술의신이죠 그리스에.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관습에 의하면 병이 나오면 이 그 의술의 신한테 닭 한 마리 이렇게 바치는 게 관습이었나 봐요. 뭐야? 이 육신에 이미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질병이라고, 영혼의 질병이라고 봤나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죽었습니다. 왜 또 그러냐면요, 이 친구들이 친구들이자 제자들이 탈옥 준비를 다 마쳐놨어요. 그리고 아테네인들이 누굽니까? 이 노철학자, 71세대 노철학자를 죽일 일이 있습니까? 정말 자기들도 껄끄러웠죠, 죽이기가. 그래서 탈옥을 막 이렇게 제자들이 주선할 때 눈 감아줬죠. 탈옥해라. 그리고 외국에 망명할 수 있는 그런 노책 다 해놨죠. 그런데 이 71세 노인이 나 안 가. 내가 왜 가? 내가 왜 가는데? 그리고 그거 기쁘게 죽은 것입니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최후입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이제 기소됐는데 왜 이렇게 이 노철학자가 71세에 이렇게 재판을 받고 독을 뭐 테러했나? 테러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의 나이 71세 때 고소자들이 세 명입니다. 아니투스, 이 아니투스는 정치가입니다. 정치가. 그리고 멜레투스는 시인입니다. 그리고 리콘, 대중 연설가입니다. 참 보소자의 면면도 다양하죠. 예, 이들이 이제 그 소크라테스를 기소했는데요. 재판에 기소했는데 죄목이 뭐냐면은 아테네 국가가 신봉하는 신을 거부했다. 그리고 아테네 국가가 신봉하는 신 말고 다른 신을 도입했다. 세 번째,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켰다. 이 세 가지 죄목으로 기소된 것입니다. 아테네 국가가 신봉하는 신이 누굴까요? 아테네 여신 같은 신이죠. 예. 국가의 공인 신. 고대의 도시 국가는 다 그 수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적으로 이 신을 이제 신한테 제물을 드리고 국가적으로 축제를 벌이고 그래서 국가의 그 단합하는 단합의 어떤 그 힘을 이 신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 아테네 국가가 신봉하는 신을 거부하고 소크라테스가 보면은 뒷판에서 막 다른 어떤 신의 신적인 음성을 듣고 뭐 그렇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을 도입했다 이 제목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좀 정치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자, BC 507년 이래 아테네 민주정을 해왔습니다. 민주국가였습니다. 민주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귀족들 중에는 민주정의 회의를 가졌던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아, 민주정은 누구나 한 표잖아요. 누구나 한 표인데, 그, 아, 평민들이 행사는 한 표하고, 귀족들, 뭔가 지식인이 행사는 한 표에 대해서, 어떤 지식인은, 아, 쟤들이 한 표와 내 한 표가 똑같은 게 자존심 상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뭘 알거나 찍는 거야? 도대체 뭘 알거나, 아테네가 어떻게 되는 줄 알거나 지금 찍는 거야? 나라가 백척 깠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귀족 중에. 그래서 모든 시민이 이제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민주정의 반감을 가졌던 그 사람들은 모든 시민이 공공결정에 자격이 있는 것 아니다. 뭐냐면 아는 자가 찍어야지. 개나 소나 찍어. 이런 거 있죠. 네. 민주정이 제공하는 자유는 무절제한 욕망을 부추겨서 인간성을 타락시킬 여지를 준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제 국가론에 나옵니다. 이거 국가론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조금 미리 예습하는 플라톤도 이 중에 이렇게 좀 불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좀 있습니다. 좀 제대로 알고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죠. 근데 막 아무것도 공부하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막 자기의 그 이미지만 보고 막 하는 거 보면 저도 정말 저 공부라도 좀 하고 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저도 있기는 합니다. 저 플라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하는 건 아닙니다만 민주정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의 일부 이분은 이 민주정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서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끝나고 아테네의 괴뢰 정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이 스파르타의 조종을 받는 정부를 세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삼신인 참주라고 합니다. 참주는 이렇게 그 이렇게 좀 독재 같은 30인의 귀족들을 세워요. 지도자로. 이들 중 일부가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가. 그러니까 참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이 스파르타의 괴뢰 정부의 그 정부 인사들 중에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30인 참주는요, 1년만 딱 그 정부 일하고 실각합니다. 뭐 했겠어요? 민주 인사들이 이들을 몰아내고 민주정을 끌고 갑니다. 아니투스라는 그 고소자는 이때 요 참여한 민주 인사입니다. 민주정을 진공하는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재판의 정치적인 성격은요, 이 소크라테스 재판이 이제 399년에 있었습니다. 민주정을 회복한 지, 그러니까 이 30인 참주를 무너뜨리고 민주정을 회복한 지 4년째 되는 때, 소크라테스를 기소함으로써 아테네 민주정을 좀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 소크라테스 재판에 있는 정치적인 성격입니다. 좀 정치적인 희생양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요. 자, 그럼 정치적 희생양이었냐? 정치적인 희생양이었을까? 이것도 그렇다라고만 대답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 그는 정치적 희생양이었냐? 그렇다라고 하는 쪽에 이게 그 비중을 두는 알키비아데스 크리티아스. 크리티아스는 실제 30인 참주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이 알키비아데스는 그 당시에 아테네에서 가장 미남자인 귀족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우리 같으면 현빈 저리 가라. 그러니까 그 아이돌 있죠. 인기 투표. 가장 여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정말 인기남 알키비아데스 귀족.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 조국 아테네 편을 안 들고요, 스파르타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한테 반역자. 그리고 스파르타도 이 사람 안 좋아했어요. 아이고 저 반역자. 누가 스파르타가 자기 조국을 팔아먹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양쪽 다한테 버림받았어요. 근데 이 알키비아데스가 여러분 그 젊은 시절에 향년 심포지엄이라는 대학을 읽어보시면 소크라테스하고 동성애하고 싶어가지고 몸이 달아서 쫓아다니는 그 남자잖아요. 그 남자거든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눈길도 안 줬죠. 아예 뭐 그렇게 안 뭐 이 알 그 알키비아 됐습니다. 그 잘생긴 남자가 저 못생긴 그 정말 튀어나온 짝 딸딸바하고 눈 이렇게 툭 튀어나온 납작한 코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제발 좀 다른 사람은 나하고 동침을 못해서 난리인데 왜 선생님은 제가 쫓아다니고 안다를 이렇게 비포비로도 저한테 눈길조차 안 주시니까 이랬던 정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키미아데스도 싫어했죠. 조국 조 변절 반역자니까요. 크리티아스 30인 참조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도 유명한 이 크리티아스도 크리티아스라는 대화편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를 못 잡아드리니까 그냥 스승 잡아다가 누구 저 스승이 누구야? 저 반역자 스승이 누구야? 잡아와. 그래서 스승한테 소크라테스한테 화풀이했을 것이다. 화풀이했다. 이제 이렇게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정치적 희생양이기만 했냐? 아니다 하는 측면도 있다 그랬죠. 네, 그거를 볼 텐데요. 근거들. 이 아테네가 30인 창주들 중에 그러니까 일부는 죽고 일부는 살아남았는데요. 그러면 이 창주정이 싫으면 이 사형을 시켰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테네가 실제로요. 30인 창주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사면했습니다. 사면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안 죽이고 사면을 했어요. 그러면 그 30인 창주 중에 살아남은 사람한테 사면하면서 아니 소크라테스는 잡아요? 이상하죠. 예.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실제 행적을 보면요. 소크라테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를 위해서 참전을 했습니다. 자기 조국을 위해서 참전을 했어요. 자기 조국은 민주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나도 민주인사인데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민주정인 조국을 위해서 참전했어요. 그리고 30인 참주들에게 불복종, 그러니까 이들의 명령을 거부한 그것이 있습니다. 변명해 보면은. 그러니까 30인 참주들한테도 복종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하고도 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이 소크라테스는 시장에서 엄청 얘기하고 젊은이들 붙잡고 얘기하고 연설하고 하고 다녔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연설은 그 프리 스피치입니다. 자유로운 연설은 아테네 민주정의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탈옥을 다 눈감아 줬어요. 탈옥하라고 이렇게 다 눈감아 줬는데 소크라테스가 나 탈옥 안 할 거거든 하고 죽은 거죠.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꼭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100% 정치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 소크라테스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실제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것을 소크라테스 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냐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왜? 소크라테스는 자기에 대한 글을 1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입니다. 첫째는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 두 번째는 역사가 크세노폰. 이 크세노폰은 플라톤하고 거의 동갑, 동시대, 거의 동년배인데요. 이 크세노폰은 소크라테스를 대단히 존경했던 소크라테스의 제자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전쟁에서 함께 참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강인한 군인이었는지 그리고 패전하면서도 기백을 잃지 않은 군인인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곡. 희곡 작가 아리스토파네스. 이 세 사람의 글에 소크라테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소크라테스를 그려볼 뿐입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냐? 세 사람이 그려주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그림이 다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럼 어떤 세 사람이 묘사하는 소크라테스 중에 어떤 사람이 진짜 소크라테스인지 알 도리가 없죠.
이제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이 플라톤은 제가 소크라테스가 재판받고 사형당할 때 17세라고 했습니다. 이 플라톤은 뭐라고 스승에 대해서 증언을 했냐면요. 돈 받고 가르치는 직업교사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소크라테스는 돈 받고 안 가르쳤습니다. 돈 받고 가르쳤다면 자기 부인이 그렇게 난리 쳤겠습니까? 아, 그리고 이 부인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그 향연에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크리톤을 보면요.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한 아침에 새벽에 부인이 애들을 올망졸망 데리고 새벽에 감옥에 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막 부인이 울고 애들도 울고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아 이게 좀 여인하고 애들 좀 하게 해라 그리고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71세 노인인데요. 그 젖먹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망졸망 5살, 7살, 9살 뭐 이런 애들 아들들 데리고 크산티페가 남편 지금 죽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뭐가 현상이 되십니까? 결혼을 늦게 한 것 같아요. 예, 어쩌면 그래서 이것에 영감받아서 어떤 소설가가 미국의 어떤 소설가가 크산티페를 당시에 진보적인 여성 운동 페미니스트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쫓아다니다가 소크라테스를 그 제자 학생으로 쫓아다니다가 스승을 사모해서 결혼하게 됐을 거다. 그렇게 하는 소설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소설 크산티페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 젊어서 조강지처 같으면 손잡버려야죠. 그런데 71세 노인이 근데 이분은 굉장히 몸이 강건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튼 아이 그 나이에 조그만 아이들 젖먹이 아들까지 있었습니다. 부럽죠. 그리고 플라톤이 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뭐라고도 증언하냐면은 그러니까 돈 받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돈 안 받았습니다. 자연과학 문제에 무관심했습니다. 자연과학 문제는 이 소크라테스는요 파이돈에서 뭐라고 자기 젊었을 때 자연철학자들 쫓아다니면서 만물의 원인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자기 그 선생님들이 전부 불만족스러웠대요. 자기 보기 그래서 그 문제는 자기는 이제는 그만두고 인간과 사회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혼을, 우리의 정신, 내면을, 정신을 더 그 좋은 쪽으로 만드는가에 관심만 오로지 쓰게 되었다. 그렇게 하는 장면이 파이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좋은 삶, 어떤 삶이 좋은 삶이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 정신을 더 좋은 상태로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만 오로지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논리적인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깨닫게 했죠.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아주 정면특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무신론자가 아니다. 왜냐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의 그 신적인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고. 이게 플라톤의 증언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플라톤은 이걸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럼 아리스토파네스, 희극의 등장인물로 이게 제가 희락 극전집의 희극편에 이걸 봤는데요. 진짜 소크라테스를 희화화했습니다. 뭐 이 아리스토파네스는 그 희극작가죠. 돈 받고 가르치는 직업교사로 묘사했고요. 쓸모없고 시시한 문제 불문했습니다. 이게 쓸모없고 시시한 문제 뭐냐면 벼룩은 얼마나 이렇게 높이 뛸 수 있는가 뭐라든가 그다음에 뭐 구름은 뭘로도 구름이 이렇게 저렇게 다른 사물로도 변하는데 그 원인이 뭔가라든가 뭐 이런 문제 자연현상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탐구하는 인물로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소피스트로 묘사했어요. 이게 아리스토파네스가 그 희극에서 소크라테스라 등장인물을 내세워서 이런 인물로 그려냈습니다. 여러분 대중들은 소크라테스의 수업을 안 들었겠죠? 그럼 뭘 받겠습니까? 대중들은 그 당시에 드라마의 환호죠. 특히나 희극인데요. 코미디인데요.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인기 끌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직접 대면해서 알기보다 이 아리스토파네스가 그 드라마에서 묘사한 소크라테스가 훨씬 더 그들에게는 친숙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크라테스를 진짜 소크라테스로 알고 있었던 것이 이 실정입니다. 이 아리스토파네스. 근데 아리스토파네스가 묘사한 소크라테스는 전부 이게 틀린 것이죠.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크제노콘. 제가 저 학생 때 이거 읽어봤는데, 메모라빌리아. 메모라빌리아는 소크라테스 회상기입니다. 자기가 소크라테스와의 추억, 같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군인으로서는 얼마나 명예롭고 기백이 있고 그런 좋은 그런 교사였는지, 그것을 쭉 이렇게 쓴 겁니다. 도덕교사로 묘사했는데요. 그런데 플라톤의 글하고는 크세노폰의 회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오는 소크라테스를 보면 정말 이거는 바둑으로 치면요. 이창옥 저리 가라죠. 몇 수를 먼저 앞두고 사람들을 말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논리의 달인입니다. 그런데 이 크세노폰이 묘사하는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논리 참연하고 이런 그 치밀한 문명가 보다 소탈하고 인간적이고 굉장히 우리한테 그래 도덕 선생님, 윤리 선생님, 좋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자기 그 시민들을 좀 더 좋은 영혼을 갖도록 교육하는 정도 그런 사람으로, 그런 교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그 우리가 아리스토파네스는 좀 이거는 좀 틀린 묘사 같은데, 크세노폰이 소크라테스를 제대로 묘사했냐? 플라톤이 묘사했냐? 크세노폰의 이 묘사가 이제 학자들은 이게 실제 소크라테스에 더 가까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왜 죽였냐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이 이 정도 사람을 소탈하고 인간적이고 유쾌하고 그냥 도덕교사인데 모랄리스트인데 뭐하러 죽이겠습니까? 죽였을 때는 아테네에 뭔가 위협이 된다니까 죽였겠죠.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문제란 이 세 증언들이 각기 다를 뿐 아니라 상충되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소크라테스,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참 우리가 알기 어렵답니다. 자, 누가 맞나? 이 세 묘사 중에 누가 맞나? 예, 아리스토파네스는 오늘날 보면 악성 댓글의 창시자입니다. 악성 댓글이죠. 악성 댓글로 어쨌든 저 소피스트를 몰려서 재판받고 죽은 겁니다. 그 악성 댓글 이렇게 무섭습니다. 악성 댓글의 희생양 소크라테스. 네, 크세노폰이 완전히 전적으로 맞다면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테네인 그 자부심 높은 아테네인들이 겨우 이런 사람을 잡아다가 뭐 자기들의 천년만년 그 오명을 뒤집어쓰면서 이 노후 철학자를 왜 죽이겠습니까? 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접어들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안 졸리십니까? 정말 이 네, 소크라테스의 자기 인식, 이거는요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을 어떤 자라고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소크라테스의 변론, 자기가 이제 재판을 기소되고 스스로가 자기를 변론합니다. 재판이 두 차례 있는데요. 두 차례 다 자기를 변론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변론에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배심원들이 소크라테스 편을 많이 들어줬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변론을 마치고서는요. 배심원들이 죽여라 이렇게 죽이자 하는 죽여라 하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형원도를 맡겼는데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면하려고 애쓴 게 아니라 죽으려고 환장한 그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왜 그렇게 사람들을 깨우치고 다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그 변론에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친구가 그리스 아테네는 그리스에는 네 개의 유명한 신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신의 그 뜻을 물어보는 신탁소가 네 개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신탁이 델피, 델포이 신탁입니다. 왜 델포이 신탁이 가장 유명하냐면 델포이 신탁이 아폴론 신, 의술과 예언의 신인 아폴론을 섬기는 그 신탁이기, 신탁소기 때문에 제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델포이에 가서 친구가 물었어요. 거기에 이제 국채를 내고 이 아테네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그거를 물었더니 델포이 무녀들이 대답해 주기를 소크라테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소크라테스한테 내가 델포이 신탁에 가서 아테네, 누가 아테네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까? 물었더니 바로 소크라테스 자네라고 하네. 그렇게 대답을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랍니다. 소크라테스가. 왜? 소크라테스 자신은 누구보다 자기가 무지하다고 생각하는데 아, 왜? 왜 이 신들은 나를 가장 아테네에서 현명하다고 했을까? 그래서 곰곰 생각해본 결과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덕의 전문가라고, 이 덕의 전문가라면 오늘 같으면 뭐 용기를 가르칩니다. 또는 뭐 무슨 뭐를 가르친다 되고 뭘 잘 탁월함의 교사들입니다. 그 탁월함이 덕입니다. 탁월함을 가르치는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소피스트들, 제사장. 제사장은 뭡니까? 경건에 대해서는 나는 마스터입니다. 이런 거죠. 정치 지도자, 아나 통치에 대해서는 정말 메스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자처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데 이 소피스트들, 제사장들,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부분의 전문가라고 자처한다. 그래서 그들의 무지를 깨우치라고 하는 것이 내 사명인가 보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사명을 깨닫는 그런 진술이 있습니다. 나는 진리에 무지한 자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무지한 반면에 자기, 나 소크라테스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전자, 다른 사람들은 자만심 때문에 진리를 탐구하려 하지 않는 반면에 후자는 진리에 대해 갈증을 느끼고 진리 탐구에 열정을 가진다.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학자가 정야준 선생님입니다. 이 정야준 선생님의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정야준 선생님이 그 여러 제자들, 이분도 굉장한 그 제자들 그 인내 풀이 있었죠. 근데 가장 그 애제자가 누구였냐면요. 산석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평민이고 어릴 그 이제 정야준 선생님이 저 유배 갔을 때 자기 마을에 어떤 뛰어난 학자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산돌이 뛰어가서 저 같은 둔재도 배울 수 있나요? 그렇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 평민인데다가 대단히 둔재였다고 해요. 자기 스스로도 나는 너무 깨닫는 것도 느리고 나는요 똑똑하지도 못하고요 나는 좀 미련한데 저 같은 것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정약용이 했다는 말, 정약용은 제가 알기로는 이 우리나라 당군 이래 정말 천재입니다. 제가 정약용을 공부해서 압니다. 그 정말 천재입니다. 근데 그 이 정약용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넌 할 수 있고 말고, 아니 너 같은 애야말로 진짜 학문을 할 수 있는 아이다. 이 아이가 평민이기 때문에 벼슬길에 못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벼슬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정말 학문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중에는 학문을 한 사람이 돼가지고요, 나중에는 학자 그 정약용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됐다고 하고요. 그 추사 김정희가 굉장히 학문적으로 자부심이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인정한 학자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약용이 산돌한테 공부는 너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족한 걸 안다. 그리고 학문을 무슨 출세의 방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학문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자가 너다. 그래서 기쁘게 가르쳤다고 해요. 네. 이 제자가 정말 스승의 기대에 부응해서 아주 그렇게 나중에 정말 사랑받는 애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고도 좀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전자는 자만심 때문에,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일이 있어요, 자만심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좀 과시하고 이러려고 또 공부하는 면이 있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요, 자기 아버지가 석공이고 어머니가 산파였죠. 그래서 나는 지적인 산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그 산파는 스스로 아이를 안 낳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임신한 임산부를 도와서 아이를 출산하는 돕는 조력자이죠. 그죠? 그래서 인생의 답을 나는 딱 이렇게 그 주입식으로 제시하는 자가 아니라 질문을 던져서 그 학생 스스로가 대답을 찾아가도록 해답을 찾아가도록 하는 그런 조력자일 뿐이다. 나는 진리탐구의 동반자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자기를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학생 위에 군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진리탐구의 주도자는 어디까지나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파가 산모의 뱃속에서 아이를 받아내듯이 자기도 상대방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밖으로 끌어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영어로 교육이 education이죠. 라틴어로 duco가 리드입니다. 이끌다. N은 X죠. 바깥으로 이끌다. 그래서 education 하면은 내가 바깥에서 뭘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학생들 속이 조그맣게 씨앗으로 있는 것들을 질문을 던져서 그것을 바깥으로 끄집어서 어떤 뭔가 생각이 이렇게 뭔가 모양을 갖추도록 해주는 그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이것입니다. 생각을 끄집어낼 뿐 아니라 이제 생각이 아니죠. 아기 아니죠. 일단 끄집어낸 생각이 지속 가능한지 일관성 있는지 약간의 반론에도 무너지는지 허황된 것인지 이거를 스승이 그 질문해서 그거를 밝혀주는 거죠. 제가 대학원에 이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플라톤을 읽는데요. 세상에 토요일에 10시에 수업을 하면 수업이 5시, 6시에 마칩니다. 왜냐? 한 학생한테 한 구절 해석을 하면 자네 이거 해석해보게. 이거 왜 그랬다고 생각하나? 그러면 떠들떠들 뭐라고 하죠? 그러면 아 자네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이런 것인가? 그럼 다시 한번 표현해보게. 사람 참... 예. 그런 방법의 교수법이 소크라틱 필로소프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거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이런 수업을 이거 받으셨던 분들이 전부 지금 김원 선생님은 그 학생들보다 조금 연배가 낮은 더 어리신데 그 선배님들은 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리딩 학자들이 다 되어 계십니다. 철학자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생각하는 바가 진실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검토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자기의 생각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진실인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사람. 이미지에 현혹되지 않아요. 과연 그런가 하고 따져보는 사람. 이런 생각의 움직임을 반성이라고 합니다. 이그제민, 음미, 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고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검토 또는 검증하기 계속 검증해 보는 거 이런 태도가 참 필요하죠. 유물에 그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 유물에 없나요? 네. 진짜 맞는거 아무거나. 그냥 다 시작. 이거 그냥 여러분 그냥 이거 보셔요. 네, 예, 이거 있어요. 저 여러분이 지금 받으신 부분은요 사실은 제가 혹시나 강의를 빨리 했을 때 시간이 남으면 어떡하나 해서 소크라테스에게 초기 대학편이 이분이 소크라테스 방금 보겠죠. 어떤 분가를 그 맛보게 해드리려고 라케스라는 짧은 초기 그 대학편의 그 내용을 소개한 겁니다. 근데 그거 집에 가서 보시고요. 그게 참 재밌는 내용이 많은데 그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이 소크라테스의 대화편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학술적인 논문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철학적인 문제가, 이게 철학, 일상생활에서 철학적인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 여러분 그 뒤에, 아, 이거 뭐예요? 그 라켓스를 보시면 학부형 둘이 나옵니다. 학부형 둘이가 지금 자기 아들한테 어떤 무슨
무슨 그 군사의 어떤 그 뭐를 가르쳐야 될까 말까를 놓고 소크라테스를 총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학부형들이 누구냐면요, 아버지들이 유명 인사, 아테네 유명한 장군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테네 유명한 장군들이어서 나라를 위해서 참전하고 하더라. 자식 교육을 못 시켰네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한인에 쳤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아니 우리는 아버지는 아테네 유명인사인데 우리들은 그냥 방치해놨어.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그러지 말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 이제 군사 시범수를 보일 때 보고 저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들한테 가르칠까 말까? 우리 모르니까 소크라테스 선생님 불러다가 물어보자.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누가 오겠어요? 거기 어떤 장군들이 두 사람이 나와요. 그 장군들이 라케스, 그 한 사람이 라케스인데요. 자, 군인 장군하니까 뭔가 용기잖아요. 그러니까 용기에 대해서 나 알거든 하고 이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아 그래요? 그럼 용기가 뭔데요? 하고 묻는. 그래서 실제로 이 라케스라는 이 장군이 용기에 대해서 자기가 전문가라고 자처하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네 하는 거를 딱 폭로하는 게 라케스라는 대화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참 재밌기도 하고, 아유 그 고대나 현대나 지금이나 학부형이 속썩이는 거, 그 다음에 유명인사를 아버지로 뒀는데 자식들은 그냥 나라 국정에 골몰해가지고 자식들 교육은 방치해둬서 그 자녀들은 상처받은 거,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은 잘 키우려고 저렇게 바지 이거 뭐라 그러죠? 치맛바람이 아니라 가죽바람 휘날리며 그 막 그 유명 그 소크라테스를 초빙해가지고 막 물으려고 하는 거, 이게 참 마음이 너무나 와닿아서 철학의 문제가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거다. 철학이라 우리는 지금 무슨 뭐 저기 책의 교육의 뭐 대학의 강의실에 그게 철학이 아니다 하는 걸 좀 보일까 해서 제가 그렇게 한 건데요. 이거 잘못 그 이게 복사하는 과정에서 앞치차 해볼 그런 못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뭐 어차피 뭐 우리 수능 볼 것도 아니고 오늘 이거 나가면은 그냥 사실 그 중요한 거 인생에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하고 얼른 마치겠습니다. 우리 몇 시까지 제가 하면 됩니까? 4시간이요. 아 시간이 아직 많군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라켓스 부분에 집에 가서 그 아버지들 유명인사를 둔 유명인사 아테네의 명사를 둔, 그래서 자기들은 방치된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그 얘기를 그 집에 가서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읽으실 건 없고요. 소크라테스의 관심은 그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에 대한 통속적인 견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아테네인들은요, 이미 돈 맛도 알았고 세속적인 성공 이런 것에 깊이 이렇게 함몰되어서 자기 조국이 망하든 말든 쇠퇴가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청렴없고 그냥 그 정쟁하고 싸우고 민주냐 민주적이냐 과도적이냐 이러면서, 그런 그걸 보고 소크라테스는 삶에서 쾌락을 누리고 재산과 권력을 얻는 것이 좋은 삶이냐, 과연 그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결론에 보면, 아테네인들이요, 당신들은 세상의 평판이나 명예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면서 지혜나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고 자기 영혼이 온전해지도록, 이게 영혼이라고 했는데 사실 혼입니다. 인격, 자기 혼, 지정의 있죠. 자기 지성, 감정, 의지, 그리고 혼입니다. 혼이 온전해지도록 마음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는가? 이렇게 한 겁니다. 아테네인들의 반응은요, 저놈 사경시켜라. 여기에 대한 반응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분이 종교적인 선각자, 예언자 같은 면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순교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나는 평생 누가 나한테 돈 갖다 준 일이 있냐? 아니다. 동료 시민들이, 즉 아테네 시민들이 자신들의 영혼이 온전해지도록 혼에 대해서 마음 쓰는 것에, 혼에 대해서 마음을 더 쓰도록, 뭐보다
자기 몸에 대해서나 재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쓰는 것보다 혼의 상태에 더 마음을 쓰도록 내가 설득하는 일을 평생 했다. 그럼 나한테 상을 줘야지.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요구했어? 상을 줘야지. 상을 줘도 모자라는데 왜 나를 재판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결론에 이거 듣고요. 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인들은 소크라테스가 좀 수그리하기를 원했어요. 수그리 아십니까? 수그리하고 아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늙었는데 좀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러기를 바랬는데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1차 재판보다 2차 때 훨씬 더 사형에 대한 찬성표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 원고를 엄두를 받고는 이제 아테네인들은 뒷구멍으로는 풀어주려고 했던 거죠. 도망가라. 근데 안 도망간 겁니다. 검토된 삶. 이게 이제 검토된 삶인데요. 삶에서 쾌락을 누리고 재산과 권력을 얻는 것이 좋은 삶인데 네. 이런 삶이 왜 좋은 삶이 아닌지 검토해보는 것. 철학은 이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철학을 하는 것은 지적 능력도 필요하지만 도덕적인 품성이 정말 요구된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소피스트들은 이 도덕적 품성에 대해서는 안중이 없었죠. 그래서 이 플라톤은 소피스트들이 탁월함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어떤 지식의 어떤 부분에 그 전문가를 자처했기 때문에 그들의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무지를 폭로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폭로당한 사람이 앙심을 가졌죠. 앙심을 가져서 그러니까 정말 겸손. 소크라테스는 겸손하게 아 내가 모르는구나. 그럼 내가 진리를 탐구해야지 이렇게 나오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않고 아 두고 보자. 저게 나를 공개적으로 망치죠? 두고 보자. 양심을 풀게 됐습니다. 자신들이 그 주제에 관해 무지함을 스스로 깨닫고 진리 탐구의 길로 적극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소크라테스의 철학하는 방법 이걸 이제 논박법이라고 하는데 무지를 자기는 모른다라고 가장하고 상대방에게 답변을 구한 뒤에 그가 제시한 답변들이 질문을 던져서 상대방의 무지를 품는 자, 이 방법이 여러분 그 가지고 계신 아키스에 잘 있습니다. 집에 가서 보셔요.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제가 좀 전에 아, 이거 다 좀 겹치는 겁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덕이라든지 네, 덕이라든지 우리가 보면 전문적인 어떤 전문 기술, 전문 지식입니다. 덕, 저 올바름, 용기 이런 윤리적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철학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 어떤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 용어가 선명하게 개념 정의가 되지 않으면 논쟁이 겉돕니다. 우리가 진리에 탐구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 탐구의 첫 번째 작업은 용어를 명확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분하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는 핵심이 되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같은 단어를 예를 들면요 민주정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 민주정이 우리 사회 민주사회가 돼야 합니다. 옳소. 그런데 민주사회가 뭔데요? 하면 상대방이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다 나눠 갖는 게 민주정입니다. 이런가 하면 아닙니다. 각자가 자유를 신체 자유이면 자유가 우선적인 게 민주사회입니다. 그럼 서로 싸우죠. 서로 민주사회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논쟁할 때 특히나 이런 이슈들은 너가 막 민주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할 때 민주사회는 어떤 생각 사회를 생각하는 거야? 너가 생각하는 민주란 어떤 뜻이야?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저의 말을 잘 들어보시죠. 제가 좀 이 우리 삶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요. 제가 오랜 시간 대학에서 논리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실생활에서 논리학이라는 무기를 사용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습니다. 왜냐? 예, 논리학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자면요. 돌 날아옵니다. 그래! 너 잘 배웠다! 네. 그러면서 저 설득이 안 됩니다. 왜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방법을 못 씁니다. 못 쓰고요.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이걸 유추,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지금 당신이 하는 논법이 이런 겁니다를 살짝 애둘러서 하는 방법을 굉장히 연구를 하고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제가 참 너무나 애석하게도
그 제가 최근에 학교를 이제 그 강의를 제가 그만뒀는데 최근에 그만두는 한 그 어떤 해부터인가 해마다 학력이 떨어지는 거 있죠. 해마다 그 학생들이 질문을 안 합니다.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전 진짜 그 좌절감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그 특히 뭐 이화여대 이런 데서는요 시험 답안은 아주 잘 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딱 그냥 그 FM 답에 점수 잘 받는 답은 잘 알아요. 그런데 진짜 이런 생각은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생각을 잘 안 듣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이거를 조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우리 사회가 좀 이건 좀 병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여유 이걸 좀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내가 정말 이 부분에 부족하고 있는 거나를 어떻게 하면 좀 정말 기꺼이 인정할 수 있게 할까. 지금 그게 요즘 고민입니다. 저 자신은 제가 인생에 좀 아픈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전에는 막 기고만장했다가 요즘은 저는 그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제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래서 이제 몸에 배이게 된 제2의 천성 같은 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객관화시키고 왜냐면 제가 너무 거기에 저의 그 이 혼자 잘난치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저한테도 너무나 이게 독이 되는 거를 제가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웬만하면 그걸 안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라는 걸 모릅니다. 절대 이목이 안 씁니다. 그 대신에 친근하게 할 수 있는 무기.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은 손녀들 이렇게 공부 그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소크라테스처럼 대화 잘 들어주고 물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하면서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윤리적인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해요. 아까 민주사회 각각 정의? 이것도요 개념이요 각각 다 달라요. 자유? 이런 개념들 윤리적으로 중요한 선은 정의 불가능입니다. 중요한 개념들은요 서로 지금 내가 말하고 대화하는 사람 간에 같은 뜻으로 적어도 쓰고 있다는 게 합의가 돼야 대화가 가능합니다. 논쟁은 그 위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개념들은 사람들의 도덕적 선택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그 아테네 시민들이 갖고 있는 윤리적 용어의 개념들이 올바른지를 검토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계속 해왔습니다. 이게 플라톤의 20몇 편이 되는 그 대화편 중에 초기 대화편의 특징들입니다. 이런 도덕적인 용어들. 제가 왜 초기 대화편을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플라톤이 초기 중기까지는 이 자기의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썼습니다. 중기의 대표작이 바로 국가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론의 특징이 뭐냐면 아니 왜 중기 대화편의 특징이 이데아론입니다. 근데 후기 작품에 가면은요 이데아 말 안 합니다. 왜냐 이데아설을 자기가 비판을 해요. 이데아설에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 모순을 자기가 다 논쟁하고는요 그 다음부터 더 이상 후기에 가면은 이데아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국가론은 그러면 왜 읽냐 이데아론의 그 결합이 많은데 이데아론을 왜 읽냐 그리고 국가론은 모든 학문의 원천입니다. 심리학, 교육학, 정치학, 프로이트 모든 학문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이번 기회에 플라톤하고 따라가 보십시오. 너무나 재밌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 삶의 얘기고요.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탁월한 심리학자입니다. 또 플라톤. 예를 들면 용기란 무엇인가? 아테스 장군 유티프론 이 제사장입니다. 경건이란 무엇인가? 결국 이 제사장이 아유 나 바빠서 그만 가입해야 되겠어요. 처음에는 아 경건이라고 내가 전문이지 했다가 도망갑니다. 플라톤 올바름이란 무엇인가? 이게 플라톤 국가론은 사실은 그
그 정, 힘입은 정이냐? 그 트라시마프, 그 변질된 소피스트인 트라시마프스가 힘이 정이다! 힘센 게 정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어, 그래? 과연 그래? 그리고 이제 따져봐!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그 끝에 가면은, 이게 그 영혼의, 영혼의 질서가 잡힌, 즉, 혼이 정, 즉, 혼이 하모니아, 혼이 조화를 딱 이룬, 지배해야 될 것이 지배받는 것을 다스릴 때 그 혼이 조화가 일어나고요.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 이게 플라톤 국가의 총 결론인데 이 얘기하려고 그 많은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국가는 모든 학문의 우물입니다. 모든 학문의 발원지입니다. 우정, 리시스는 우정이고요. 우정이란 뭐냐? 그렇다고 해서 독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에로스가 뭐냐? 이게 향연이죠. 이 플라톤, 이제 소크라테스는 플라톤한테 어떤 유산을 넘겨줬냐면은 몸보다 우리 정신이 더 우리의 주인이다 하는 겁니다. 몸, 신체보다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진짜 본질이다, 본체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몸보다도 우리 자신의 혼을 잘 돌보야 한다.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알라, 이거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말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거 사실은요, 이렇게 델포이 신전에 딱 들어가면 입구에 새겨져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오로토 근오나의 헤아오톤, 너 자신을 알아라, 이건데요.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거라고 하네요. 우리가 너무 자신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저 못 봅니다, 저를. 제가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길길이 뛰고 나면요, 제가 보입니다, 그 사람한테. 제가 길길이 뛰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거 알고 나서부터는 인간관계가 참 좀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거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우리가 저 자신의 거울을 봐야 나를 내 얼굴에 흙이 묻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렇게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두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그렇습니다. 영혼이 인간이다. 신체가 아니라. 소크라테스는 육체, 신체를 인간의 본체라고 보지 않고요. 혼,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혼이 푸시케, 예, 사이키, 푸시케. 혼할 때는 이제 그 지성, 감정, 의지 이런 겁니다. 좋은 것은 신체 일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네요.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우리 삶에서 진짜 좋은 것은 영혼의 혼의 온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신의 온전함. 이게 온전함이 뭐냐면요, 이 굉장히 또 굉장히 그 모호한 말입니다. 지배해야 될 것이 지배. 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합리주의자죠. 이성주의자. 왜냐하면 이성이 다른 부분을, 비이성적인 부분을 격정이라든지 우리들의 그런 그 욱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다스려야 하는 것이 온전한 상태입니다. 이성이, 이성적인 부분이 비이성적인 부분을 다스리는 것, 그 상태가 혼의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이 합리주의, 이성주의 자의 면모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아, 그런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진행합일, 이건 뭐냐면 소크라테스의 윤리학은 좀 독특합니다. 우리는 뭐가 선인지 알아도 의지가 박약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거 모릅니다. 뭐냐면 알면 행하게 돼 있대요.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알면 행하게 돼 있대요. 그리고 이걸 지행합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지박약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이건 어디 누가 이 의지박약을 하냐, 윤리학의 중요한 주제로 다루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윤리학에서 의지박약을 다룹니다. 소크라테스는 의지박약 그런 거 몰라요. 검토된 삶만이 살 가치가 있다. 그래서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 배고플지라도
제 자기의 뭐가 진짜 선인지 따져보고 하는 그 삶, 그것이 진짜 좋은 삶이다 하고 우리한테 권면을 합니다. 네. 이게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 하는 그 문제를 딱 가지고 수학의 정석 같이 풀어 나간 겁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어떻게 푼지 아십니까? 자기가 독창적으로 푼 게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방식은요, 그 당시 철학자들이 답을 내놓은 그 답을 다 모아가지고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누구는 이렇게 답했네.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거는 이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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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은요, 그 아버지 죽이는 아비 죽이는 역사라잖아요. 철학은 그 이전 세대를 그 토양을 빨아먹고 거기서 또 한 걸음 나가고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절대 하늘에서 뚝 안 떨어집니다. 지금 플라톤은요, 그 이데아론을 이데아 세계와 현상 세계가 이데아 세계로부터 현상 세계가 어떻게 생성되고 변화되고 소멸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아직 플라톤만 해도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틀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이걸 해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그 문제를 이렇게 아까 제가 헤라클레테스, 파르메니데스 있었죠? 동적인 세계관, 정적인 세계관 그 두 사람이 또 앞에서 그런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플라톤이 이 문제를 고심하고 이걸 해결하려고 이데아론을 그렇게 만들어냈고 그래서 각각 다 지분이 있는 거지 누가 더 뛰어나고 어떤 부분에서 누가 더 이건 아닙니다. 네. 선생님 그 아주 국민 중에 하나가 동양학 대표는 노노를 노노 대화 아닙니까? 예예. 제자들과 대화. 예예. 또 이 플라톤도 이제 그 대화 예예. 대화란 말이죠. 예예. 그래서 그 플라톤이 동양어로 말하는 노 공자와 비슷한 그런 유상을 갖고 있는 거죠. 서양으로 봤을 때는 모든 원천이 하와이 대학의 동서 비교 철학 하와이 대학이 옛날부터 동서양 비교 철학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그러니까 맹자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상당히 좀 많이 좀 비교하고요. 많이 비교가 된답니다. 플라톤하고 예, 공자하고 또 이렇게 비교하는 철학이 그 책이 옛날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동서 비교 철학하는 분들이 아주 옛날부터 옛날이라 하면 제가 1978년도에 대학에 들어왔는데요. 80년도에 그런 그 책을 영어로 된 걸 봤으니까 예, 아시겠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갈수록 특히나 그 맹자도 덕이 중요하죠. 맹키우스 그 덕 윤리학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다 독일리학에 좀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교하기가 좋은 면이 비교하는 그 비교하기가 좋은 면이 많습니다. 그 플라톤은 오늘날도요 진리 모델, 학문의 모델이 수학의 모델이냐 아니면 자연과학의 모델이냐에 따라 학문의 성격이 좀 다른데요. 플라톤은 수학을 중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플라톤이 생각하는 진리가 변하지 않는 것, 수학의 세계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사람은 집안이 의사 집안이에요. 그래서 생물학이 진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역동적이고 변화, 생성,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성장하는 것, 발전하는 것, 이런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파르메니데스나 헤라클레토스는 우리 인간과 세계에 있는 두 가지 측면의 대변자들인 거지 어느 하나가 맞고 어느 하나가 틀리다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변화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플라톤은 정말 많이 정말 여러분 정말 그 계속 이번 학기 내내 그 플라톤을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막 흥분해서 그 모든 학문의 원천입니다라고 하는지 저 맛을 많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정신분석학, 심리학,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성격 유형, 정치 철학, 그러니까 교육 철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평등에 대한 것도 있고요. 스파르타가 모델이거든요. 아테네가. 영혼 불멸, 뭐, 신화, 교육 철학,
없는 게 없습니다. 인식론 향해서만 말할 것도 없고 공개하고 말할 것도 없고 저희는 성대학교에서 제가 플라톤을 그렇게 읽었는데 한 학기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나갑니다. 이렇게 맨날 이야기하느라 자네 이거 좀 더 설명해 보게 자네가 말하는 게 이런 거였나? 그럼 다시 이 부분을 더 설명해 보게 쭉쭉쭉 하면서 더 설명하고 아 그것도 이렇지 않나? 그 이런 면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나? 쭉쭉쭉쭉 아 그러네요 또 누가 또 받아서 이게 대학원의 심포지엄이었습니다 저희는 수업이 근데 그 교수님이 몇 년 안 가서 병이 나셨어요 어떻게 매기겠습니까? 그 보통 2시간 다른 교수님 2시간 수업하시는데 이건 6시 아침 10시부터 오면은 딱 12시에서 1시까지 우리 점심 먹고 5시, 6시까지 플라톤 읽고 그랬는데요. 참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네. 어떻게 또 질문 없으십니까? 저는 오늘 정말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그 내 나이를 쓸데없이 나이만 먹고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이제야 내가 이 나이에 돼서야 겨우 이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철없구나 그걸 깨달았는데 난 참 무익하고 쓸모없다 그러고 있었는데요 용기를 내겠습니다 저도 너무 오늘 위로를 받고 행복하고 또 한 분도 졸지 않으시고 너무너무 잘 따라와 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